아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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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딱딱딱딱 한 방에 딱. 네, 네, 안녕하세요. 감찰입니다. 네, 오늘은 PC 조립. 네, AMD 라이젠 2600인가? 2600. 네, 조립 의뢰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요분은 뭐 요즘에 다 뭐 배틀그라운드 하고 아크 뭔데 그거? 로스트 아크. 네, 뭐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아무래도 인텔 가격이 아직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라이젠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 예, 그분 이제 고객께서도 라이젠을 원하셔서 제가 라이젠으로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인텔이 아직까지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라이젠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한동안 조금 올랐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다시 안정세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솔직히 제면 같아서는 똑같은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AMD, 아니죠, 인텔이 한 15만원? 10만원, 15만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그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님들이 오시면 저는 일단은 라이젠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나는 무조건 인텔로 갈래.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인텔 권하긴 하지만, 네, 라이젠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부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지금 아침이라, 지금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아침이라서, REO, 가격이고, 네. 라이젠 5, 네. 2600. 그리고, 보드는 MSI B450 박격포 맞죠? 네, 박격포. 그 다음에 DDR4 박격포 맞나? 잠깐만, 주문 내가 박격포로 넣었는데 바주카 플러스 아닌가? 네, 바주카 플러스로 넣은 줄 알았는데 박격포로 넣었네. 이게 박격포가 조금 더 비싼데. 아무튼 요 박격포. 그리고 램은 DDR4 8기가 2개, 16기가. SSD 웬디 블루 핫하죠? 네, 웬디 블루로.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MSI 1060 3기가. 그리고 파워는 600W FSP. 요거 이제 벌크 제품인데 박스만 없을 뿐이에요. 네, 제가 벌크를 시켰어요. 어차피 새 거랑 똑같은 거고.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CPU 쿨러 트리니티 화이트, 요거 제가 드려서 요걸로 들어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케이스는 ATX PC 케이스 바론, 네, 대양 케이스. 이거는 이제 손님이 하얀색 케이스인데 꼭 요걸로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요 케이스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빠르게 조립을 할 예정이고요. 천천히 조립보다는 빠르게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네, 조금 바쁠 거를 예상을 하고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립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주카. 그리고 요거, 라이젠 2600X. 네, 그러면 천천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끼고. 한 방에 딱딱딱딱 한 방에 딱. 네,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PU 쿨러는 정품을 쓰는 게 아니고 트리니티 쿨러 들어가야겠죠? 부착 해주고. 여기다가 AMD용은 여기다가
판도 제거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여기 뒤로. 이렇게. 아, 벼가지고, 장갑 끼고 해야 돼. 무서워. 요거는, 트리니티는, 요거는, 요렇게. 인텔은 요렇게 다는데, AMD는 요렇게 달아야겠죠? 그쵸? AMD는 요렇게. 요렇게. 그런 식으로 달아줘야겠죠? 이거 서머는, 요거 서머랩 쓰지 말고, 네. 서머랩 쓰지 말고, 제가 아끼는 서머. 네. 아끼는 서머. 요걸로 발라드리겠습니다. 서머 비싼 거예요, 이거. 요렇게 2만원인가, 이거? 네, 요런 식으로. 당구장 표시까지. 조금 라이젠은 CPU가. 네, 당구장 표시로. 네. 네, 요렇게 해서 요건 다 됐고, 램. 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기가 예, 들어갔고,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케이스 들어가 볼까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케이스는 네,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요. 버튼도 이렇게 누르고. 개구리 같은데? 예. 터치인가? 그냥 생긴 것만 이렇게 생긴, 아, 파워는 이거네. 아, 이거는 그냥 모양이네. 모양이네. 나는 이게 누르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치인 줄 알았는데, 터치가 아니고 그냥 모양이에요. 앤디플로 제품. 250기가 짜리에요. 요거 할 때 항상 얘기하죠? 네. 스티커 항상 붙여주고, 정품 대원 CTS네요. 대원 CTS 거 놓고, 여기서 이렇게 꼽아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SSD는 조립은 어느 정도 다 됐고요. 네, 바로 그래픽카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 그래픽카드 1060 3기가. 디자인이 변했나요? 예전에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다. 오, 이쁜데? 이쁘다. 네. 오, 이뻐요. 이뻐. 요렇게 생겼네. 네. 트리니티 쿨러에, 요런 식으로. PEN 잘 도나? PEN 잘 돌고. 네. AMD는 항상 이게 부팅이 조금 늦어요.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잘 뜨는지. 아, 항상 AMD는 쫄려. 부팅 됐다. 아, 예. 한번 볼까요? 네. 3.4, 네. 2600. 안 잡히냐. 네, 16기가. 네. 조립 잘 되었고요. 네. 이렇게 조립해서 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